장님이 말이다. 어제 꿈을 꿨거든? 꿈? 어. 내가 웬 수영장에 있는 거야. 아씨, 내가 왜 여기 있어. 그냥 담배나 한 대 빨자고 가려는데 물속에서 막 누가 헤엄치면서 이쪽 오는 거야. 근데 그게 누군 줄 알아? 졸라 궁금하지? 어? 누구였는데? 도도이. 도도이? 어, 도도이.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려고 나갔는데 여기가 포인트야. 도도이가. 이제 넌 이걸 만화로 그리면 돼. 응? 뭘 그려? 지난번 네가 대신 그려준 미술직이 만점 받았잖아. 꿈꾸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우리 호구에게 이걸 그리라 해야겠다. 우리 호구라면 실사같이 그리겠다. 우리 호구가 그려주면 난 참 행복하겠다. 대실까지. 아, 말고, 응? 이거 그린 놈 누구냐? 누구냐고, 이거 그린 놈. 너냐? 시방 이거 지금 나라고 그린 거 맞지? 아니 그게 환장하겠네. 시방 나를 대체 뭘로 보고. 야, 넌 내 가슴이 요거밖에 안 돼 보이냐? 내 가슴이 요렇게로 메이크업으로밖에 안 보이냔 말이야! 아니, 앞으로 그릴 거면 똑띠 그리고 요따구로 그릴 거면 집어치워라. 한 번만 더 요따구 만화 내 눈에 띄면 너희들 그 시기도 하! 에이크보를 만들어 본다. 도희는 언제나 도도했다. 언제나 강...